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근데 혹시 몰라 인터넷을 찾아봤죠 제가. 근데 사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 조상님이 그런 분이 계신가? 시청자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 네. 어, 이름이 되게 특이하네. 네. 어쩌다가 이제 지몽장군이라. 근데 저는 이제 이 신내림 받기 전부터 그 전부터 계속 꿈을 제가 이제 꿨어요. 작년부터 계속 꾸고 이렇게 했었는데 해와 달이 계속 보이고 별이 보이면서 뭐 내가 너 지몽 할아버지다. 지몽 할아버지. 지몽 할아버지가 누구시지?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자꾸 이게 이제 그 오시니까 대체 이분 누구시지? 그리고 이제 제가 신내림 결정을 이제 하고 나서 제 이제 무슨 도령, 이도령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지몽 장군이라고 제가 해야 된대. 그래서 그때 또 신호는 오,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저는 지몽 장군이라고 해서 제가 처음에는 그 군사를 일으키는 장군인지 알았는데 지몽 조상 할아버지는 태조 왕건 때부터 6대 왕을 성종 때까지 앞날을 예견하신 애지를 가지고 계신 채자 지자 몽자 이제 할아버지시거든요. 1000년 만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름을 제가 처음에는 지몽장군이라고 했을 때 장군을 강수장자에다가 그 군사군자를 썼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저한테 와가지고 내가 무슨 군사를 일으키는 장수냐, 나는 임금님 옆에서 있었다, 성장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이 계셨나? 저는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혹시 몰라 인터넷을 찾아봤죠 제가. 근데 사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 조상님이 그런 분이 계신가?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성장할 장에 임금문자로 장군이라고 해서 그렇게 바꾼 거예요. 사실 저도 이제 선생님과 조금 이야기를 나누고 검색을 해봤어요.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최지몽이라는 위인을 좀 검색해보니까 그 인물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드라마가 나왔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보신경 가장 대표적인 게 뭐 보보신경 달의 여인의 그 거기 이제 지자몽자 할아버지 역할 하신 이제 김성균 씨가 있어요. 배우. 그때 이제 아이유 씨하고 이제 이중기 씨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드라마를 했던 뭐 저는 한 본 적이 없는데 그 드라마가 정말 이거 말고 6편에 7편의 드라마를 찍으셨더라고요. 할아버지가 항상. 그러니까 고려사에 할아버지가 안 나오면 드라마 자체가 이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역사에 이게 고려사에도 나오고 고려사 열기에도 나오시고 제가 이북굿을 하게 된 이유가 할아버지 묘지가 지금 현재 개성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주에 그 계시고 그래서 저는 천하궁에 하면 해주 본산이라고 그래서 어, 해주에 내가 왜 있지? 이렇게 했는데 할아버지의 묘지가 해주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터가 개성 해주에 그 다 담고 계셨던 거예요. 드라마 또한 출연하셨는데 책상 위에 보면 책이 있어요. 앞에. 제가 이 놀란 것은 제가 내리고 나서 이 책이 채자지종 할아버지의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역사의 고려사에서 나왔는데 정말 올출산 배경을 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국사함에 이제 도전국사님이 나와서 도갑사를 창건하시는 도전국사님이 나오시고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에 제가 이 책을 보고 그 큰바위 얼굴이라고 있어요. 올출산의 구정봉이라고. 근데 제가 할아버지가 이번에 그 11월 초하루 날 가서 여기를 찾아가라. 그리고 기도를 해라. 여기 구정봉에 가서 제가 거기 가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정말 놀랐어요. 저는 등산 등짜를 할 정도로 7시간을 제가 등산 운동화 신고 등산을 하고 이 추운 겨울날 제가 등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몽... 예, 할아버지가 지켜주시고 그런데 제가 후레쉬도 안 가져갔죠. 물도 안 가져갔죠. 아, 근데 갈증도 안 나죠. 후레쉬가 없어가지고 핸드폰 선전등 켜고 내려왔는데 하나도 춥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지켜주셨어요. 지몽 장군이라는 명패를 걸고 정사를 보고 계시는데 자부심이 확실히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제가 왜 지몽 장군 했는지 왜 지몽 할아버지가 나오셨는지 저는 몰랐어요. 근데 달이 가면서 바뀌더라고요. 신령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많은 것을 알려주시는